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미리쌤의 이제 2024년 뉴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쌤하고 이제 수학학습 가이드, 어, 요거 표로 정리한 거를 간략하게 먼저 보여드리면요. 미리 쌤의 이제 기초 강좌로는 프리 시즌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의 특징은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포인트는 수학 2가 겨울 방학 동안 개강이 되고 수학 상하 그리고 1까지도 겨울 방학 동안 리뉴얼이 돼서 이렇게 어, 이제 리뉴얼 강좌가 개강 한다라는거 새로운 포인트고. 자그 다음에 미리 쌤의 개념 강좌로는요. 굴, 어, 요건 이제 굵직한 개념 강좌예요. 프리 시즌처럼 빠르게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아니라 이제 메스 스타일 링 하고 개념원리가 어, 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그런 강좌인데 매스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새학기 동안에 수학하랑 수학큐를 어, 2024년 동안에 리뉴얼이 될 겁니다. 어, 올해는 이제 상 그리고 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리뉴얼이 되었고 2024년에는 네, 얘네가 리뉴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념원리는 이제 선생님이 또요 이미 미적분까지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어, 교과서 내용에 아주 충실한 차곡차곡 개념을 쌓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진 강좌고요. 선생님의 개념 강좌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강좌가 오픈이 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로 이제 어, 새로운 강좌, 빈출 유형을 정리하는 새로운 강좌, ENS 강좌라는 게 신규 개강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 수학 1, 2에 대해서만 개강이 될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시험 직전 R이라고 하는 강좌로, 그러니까 요 교재를 쓰는 강좌로 이제 내신 빈출 혹은 고난도 유형 정리할 수 있는 강좌로 문제풀이 강좌가 있죠. 자그 다음에 시험 직전 보충할 수 있는 n분 개념 특강 강좌라고 해서 짧은 호흡으로 단기로 우리가 이제 직전에 개념을 한 번씩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력평가 대비 강좌로는 3월, 6월, 9월, 11월 우리가 그 해당 기출로 학평을 대비할 수 있는 단기 특강이 있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도 3개년 기출로 다시 리뉴얼이 될 겁니다. 2023년 것까지 해가지고 3개년 기출로 다시 리뉴얼이 된다라는 거자 일단 이렇게 새로운 포인트까지 보고요 하나하나 선생님의 강좌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자 먼저 프리시즌 강좌입니다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강좌인데 일단 강좌 특징은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 완전 생 기초 친구들을 위한 그런 강좌고요 필수 예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탄탄한 베이스를 잡는 데 그런 특징을 갖는 강좌고 선생님의 기존 굵직한 모뭐 메스 스타일링이나 개념원리 같은 이런 강좌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 개념 점을 잡는데 기초 개념을 잡는데 좀더 초점을 맞춘 강좌이기 때문에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막 고난도 문제라던가 서술형 문제라던가 이런 게 끼어있지는 않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의 한반 정도 그런 네, 양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강좌고요. 자, 수강 대상 친구들은 기본기가 없거나 수학이 어렵고 두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아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하면 어,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오픈 과목은 수학 상하 1, 2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겨울 방학 때 수학 1까지 모두 리뉴얼되고 수학 2가 새롭게 개강이 된다라는 거. 네자 그다음에 선생님의 메스 스타일링 대표 강좌입니다 특징은 기초가 없어도 이 하나의 강좌로 기초부터 내신 대비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문제양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필수예제부터 그리고 그거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 고난도 문제 서술력 문제까지 진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끔 강좌에다가 넣어놨어요 교재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강의 수가 좀 길어 그게 특징이야 대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어느 정도 내신. 대비까지 좀 탄탄하게 될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수강 대상은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한테도 네, 선생님이 요거를 뭐한 번쯤 우리 친구들이 일해도 해왔겠지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어도 할수 있고 요것도 수학이 어렵고 두려운 학생들이 개념을 빠짐없이 아주 꼼꼼하게 모든 교과 과정의 증명까지 다 보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수강하기에 좋고. 1회차로 기초와 내신 대비를 모두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한테 적합한 강좌다. 그래서 이제 요게 오픈 과목은 어, 수학 상하 1, 2 그리고 확통 미적분까지 네, 오픈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리뉴얼 과목은 앞에서 소개 드렸다시피 네, 그 내용까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개념원리 선생님의 두 번째 개념 강좌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있는 개념과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고요. 진짜 쉬운 문제부터. 그니까문제들끼 1위의 난이도의 갭이 굉장히 작아 진짜 아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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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수강 대상은 수업을 들어도 혼자서 문제를 풀지 못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엄청 쉬운 것부터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했잖아. 그게 진짜 어 내가 딱 수업은 들었는데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항상 힘들었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적합할 거고요. 기초가 부족해서 이제 개념이 필요한 학생들 어, 그런 친구들한테 어, 수강 대상으로 적합할 거고 오픈 과목은 요건 이제 기학까지 모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원리에 대한 올해 따로 리뉴얼은 없고요. 자 우리 문제풀이 선생님 강좌로는요. 지금 이제 시험 직전 알 교재로 하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롯이 실제 어,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한 그런 교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문풀 강조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기본 유형 문제 이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 기본 유형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본 친구들이 수강 대상으로 이제 더 적합하고요. 이거를 내가 뭐 이제 막수학 수학 1을 처음 했어 근데 바로 이걸로 문제를 풀어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어느정도 유형을 한번씩 다 공부해 본 친구들이 수강을 하시는게 조금 더 적합하다 라는 거 그래서 진짜 고난도 문제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고난도로 자주 나오는 내신 빈출 유형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그러한 교재와 강좌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오픈 과목은 어, 수학 상하 1, 2까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선생님의 이제 시험 직전에 공부할 수 있는 n 분 개념 특강이 있는데요. 자 엔분 개념 특강의 특징은 짧지만 어 알차게 우리가 이제 핵심 개념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강좌고 시험에 꼭 나오는 필수 개념들을 압축한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이제 수학 개념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잖아. 혹은 내 머릿속에 이 개념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은 어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친구들을 위한 강좌고요. 자 요거 오픈 강. 목은 이제 수학 상하 원투 확통 미적분까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력평가 대비특강입니다. 일단은 강좌 특징은 어, 단기에 공부할 수 있는 단기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해당 범위, 뭐 3월이면 3월, 6월이면 6월, 9월이면 9월, 11월이면 11월. 그 범위에 대한 개념 정리랑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로 좀 기출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강 대상은 당연히 학평을 준비하는 학생들 혹은 학평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출 문제로 요런 이제 과목 뭐 이제 해당 단원들 있잖아. 그 범위에 들어간 단원들을 기출 문제로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 개념 정리랑 3, 4점으로 좀 공부해 보고 싶은 친구들한테 적합한 강좌다. 네. 요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2024년 수학 커리큘럼은 요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마고는 꼭 강조해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